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한 시간 계속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민수기 4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4장은 레위 지파의 그 임무와 그 사명에 대해서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서 많이 또 의외로 어렵다고들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까 저도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4장 조금 그 절수를 좀 나눠 보시면 다 읽지는 지금 못하니까 1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레위지파들 종족별로 다 명령을 내려주시면서 계수하고 임무를 부여하는데 성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숫자들을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는 고핫 자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9절부터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9절인지 하면은 이제 각 족속별로 그 성막 봉사자들의 총계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이제 그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자, 지금 이 레위 지파는요, 네 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성막 일을 하는 그것을 분담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열방을 대표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특별히 부름을 받게 되는 이유는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그 금송아지 사건 나오고 있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 레위 지파가 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것이 그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과 연관해서 이 모든 말씀을 보는 거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느냐, 마귀를 섬기느냐, 결국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이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을 일컬어서 정절이 있는 간음하지 아니한 음란하지 아니한 이러한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결한 교회에 반대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음란한 여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레위 지파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동서남북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데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그 아론과 모세 고핫 자손이지만은 그 아론과 모세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있게 되고 이제 남쪽에 고핫 자손 있고 서쪽에 그 게르손 자손 있고 북쪽에 무라리 자손.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쫙 둥글게 싸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세요. 그림을 그렇게 그리세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오늘 4장에 얘기하는 것은 그냥 성소 봉사하는 그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광야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면서 움직여야지요. 몇 번을 움직이는가 하면은 42번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신명기서 이제 10월 달부터 과정 공부할 텐데, 예, 그때 보면은 아마 그런 거 신경 쓰시면서 한번 공부들 좀 해보세요. 42번 옮깁니다. 그래서 그 옮길 때에 이 지파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42번 움직이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국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기 4장 1절부터 20절에 제일 먼저 고하 자손이 나오는데, 고하 자손들이 그 담당하는 그 성소의 기물들이 보면은 성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증거계, 법계라고도 하지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하고 성소에 있는 떡상, 분향단, 또 등대, 이것을 이들이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계, 이렇게 진설병상, 등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옮기게 되냐면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소는 또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이 고핫 자손들은 레위 지파이지만 제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움직일 때도 들어가서 막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것을 덮어요. 그래서 그 덮는데, 증거계를 여기 6절에 보면은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 이런 거를 다 덮어서 체를 깨도록 다 준비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 진설병상도 청색 보자기를 펴고, 거기에 대접, 숟가락, 주발, 이제 술 따르는 잔, 이런 것, 떡,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해서 홍색 보자기로 다또맨 마지막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덮고, 채까지 딱 깨어놓고, 이렇게 등대도 이제 청색 보자기로 다 덮어놓고, 그다음에 금제단도 이또다 완전히 덮어놓고, 분향단요. 그다음에 번제단까지 모든 거를 다 해서 덮어놓으면은 이제 옮기는 거는 그 채를 다 깨어놨으니까, 이제 이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에는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은, 성막을 이제 지었으니까 거기 휘장이 있잖아요. 바깥의 휘장뿐만이 아니라 그뜰 휘장부터 시작해서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 이것들이 아주 많지요. 그다음에 그 덮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게르손 자손들이 운반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9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무라리 자손이에요.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장막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휘장 같은 거를 칠때다 기둥을 받고, 이런 거 했죠? 그러니까는 기둥, 그 말뚝, 그 다음에 널판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일들이에요. 무거운 것들인데, 이런 것들 이제 무라리 이 족속들이 다또어 이제 옮기는 이런 일을 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생각을 하실 게 뭐냐 하면은, 성소 자체는 우리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 잘 들으세요. 1차적으로 성소, 성소, 지성소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전체적인 걸 우리가 이제 성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자체가 예수님을 표현하고요. 이 성소의 기구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전체적인 것도 당연히 예수님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 성소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해갖고 성소 공부들은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 기본에다가 이제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여러분과 저도 이 성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21장 할 때, 22장 할 때에 더 이상의 성전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해가 쓸데없고 뭐 이런 표현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해 드렸는가 하면은 이 성소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이 성소에 보면은 인간의 어떤 불빛이나 이런 것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절대 들어올 수 없고 그 금등대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유로 그 금등대에 불을 켜놓고 끊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감검을 다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그 기물들이 다 금이니까 얼마나 화려찬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광야에 있을 때의 장막 성소, 장막 성전이 있던 그 모습을 가나안 땅 가서는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는데 이 솔로몬 성전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웅장하게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건물 성전은 다 필요 없게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는 거 그런 건 우리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이런 모습, 성소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성소를 움직이고 운반할 때에 이러한 봉사들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요, 이 레위지파에게는 성소기구를 들어올리고 나르는 일, 여기에 그 계수한다, 총계를 센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제가 지난번에 숫자 세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머리를 들어 올리고, 네. 여러분 머리를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올바로 설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물건들을 다 나르고 이러는 일들을 이 레위 백성들이 했는데, 그러면은 이 구약 시대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레위인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건가 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이 영적인 여기 지금 이 레위지파 안에서 제사장 나오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요,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레위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지금 이 레위 지파들이, 그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성소의 가장 그 중요한 일들을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이 레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임무와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특별히 이 성소기별에 대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은,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는 데서 레위인들에게는 더 이렇게 특별하게 성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일반 평민들은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을 레위인들은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요, 오늘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기 또 레위인이 있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이제 또어그 아론의 후손들에게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또 해야 할또 사명이 또 뒤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요. 일반 평민들이 해야 할 일들과 또 그냥 레위인들 전체가 해야 할 일들과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최고 표준이 높은 존재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장 더 높은 그 표준을 말씀해 주시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힘든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힘든 만큼 그들을 더 존귀하게 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일반 개신교인들보다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레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재림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아주 크고 또 아주 놀라운 일들인데, 우리가 좀 힘은 더 들어요. 그러나 상급이 더 크다고 하는 것. 하늘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라리온으로 똑같지만, 이제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 그랬죠. 제가 이거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우리 달라요. 우리는요, 더 많은 상급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EW 초기 문지 123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요, 각 종파에 그 부분적인 진리들은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만 진리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다른 우리 교파들도 분명히 진리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들이 다 진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진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진리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주셨고요. 우리 지금 재림교회에는요, 다른 종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진리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안식일 진리하고 성소 진리,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데서도 지금 안식일을 깨닫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과 저희처럼 이렇게 안식일의 그 깊은 의미, 그냥 날짜가 오른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는 수십 년간 지금 이 안식일의 의미의 그 깊은 의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참그 심오합니까? 그다음에 이 성소 진리 이런 것들요. 이거는요, 우리 재림교회에게만 주신 아주 독특한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이것들을 잘 우리가 먼저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런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레위인들이 잘못하면은요, 제사장들이 잘못하면은 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요. 이들이 지성물 아무렇게나 만지고 잘못하면은요, 다 죽는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들이 올바로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안전하게 될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구속 사업에 있어서도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먼저 첫 열매로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은요, 저기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구속사의 이 성패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마지막 주자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조를 좀 많이 했었던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다 구분을 좀 해주셨는데,
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고하시라고 하는 이거 이름의 뜻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동맹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나그네, 또 피난처, 추방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고, 무라리라고 하는 것은 그 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킬 때 어떤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가 하면은, 30세 된 사람들을 여기 일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사장에서는 그다음에 왜 하필이면 30일까? 요거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30세라고 할 때에 이 30세는요, 그 원숙함을 나타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나이 먹어도 안 되고. 그요 30세 요 때부터 이게 한 50세까지 이렇게 이 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는 이제 은퇴를 하겠죠. 이 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어떤 힘도 가장 그 좋을 때예요. 그다음에 이게 영적으로도요. 신앙에 우리가 초보도 있고 이렇게 자라가면서 이렇게 원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30세가 그런 거를 좀 의미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성소의 모든 일들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 나타내고 또 여기 이들이 다 우리 예수님의 일을 하나의 표상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은 41장 46절에 바로왕 앞에 나갈 때 30세다. 요셉이 예수님 표상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이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봉사로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속옷 세마포 이런 표현들 다 나오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이런 용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해서 이 30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숙함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육체적인 힘도 이때가 가장 좋을 때죠. 이 일들이 굉장히 힘이 든 일들입니다. 여기 지금 사장에서는 옮기는 얘기만 나오지만은 또 이제 백성들이 그 재물들 갖고 나올 때 소나 양 같은 거 잡고 할때 얼마나 옆에서 다 도와줘야 되는데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30세에서 50세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들이 여기 나중에 보면은 8장 쪽으로 가면은 25세부터 일을 하기도 하고 또더그 다윗 시대에 보면은 20세부터 또 일도 하게 하고 하는데 이런 거 쉽게 말하면은 우리 지금 목회자들 왜 전도사 우리 인턴십 하고 그다음에 인준 목사 되고 안수 목사 되듯이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요. 30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셨고 이것이 그 이스라엘 전체나 여기 레위인들을 표현을 할 때도요, 여기 4장, 그 3절에 보면은,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이렇게 했죠. 여기 역사라는 말이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전쟁이라는 의미와 군대, 무리 이게 다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오늘 우리와 이제 연결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대쟁투 속에서 전쟁 중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4만 4천과 제가 연결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민수기 1장 처음 할 때.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을 제가 특별 군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마지막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성숙함은요, 결국 육신의 어떤 건강함과 같이 직결이 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지식 이렇게 왕성할 때 우리가 하는 것참 필요하고, 그래서 솔로몬은 청년의 때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마지막에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이 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림교회에게는 이 건강의 기별을 주셨고요. 네. 지금 우리 코로나 이 문제는 결국 뭐냐면은 이 면역력 싸움이거든요. 건강 문제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힘들 사람들, 어린아이나 노인들, 그러니까 약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미리 잠재우신다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제 예언의 신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또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다 이런 데서 그 연관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4장을 보시면서, 요거 하나 더 하나 해드려야 될게 있네요. 지금 요 기물들을 다 움직이는데, 특별히 보면은 청색 보자기로 싸는 얘기가 나오고요. 순청색 보자기로, 그 다음에 홍색 보자기, 자색 보자기. 요거를 덮고 펴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빨리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이 청색 보자기는 순청색, 이걸 얘기를 하는데, 요 하늘색은요, 우리 신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님, 요세 가지 보자기도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 색깔 자체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요 청색은요,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또, 십계명 반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고 할때그 보면은 그 밑에 아주 청옥을 편 듯하더라 이런 표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그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이러한 모습이고, 이거는 신성을 나타내는 이런 색깔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걸 얘기라고 홍색 보자기를 여기 또 사용을 하는데, 이 홍색, 그건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이고, 또 자색 보자기를 여기 사용을 하는데요. 이 자색은 붉은색이죠, 이것도. 근데 홍색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왕들의 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자색 보자기 할때이 색깔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은 나중에 또또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과 저의 삶은 누구를 섬기며 사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봉사한다, 이게 모든 것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민수기 4장의 레위인들의 요 임무를 생각을 하시면서 어디랑 또 연결을 하시냐면은 계시록 14장에 그 14만 4천을 얘기할 때에 그들은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러면 어린 양하고 이 14만 4천은 언제나 같이 있다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성서 자체가 다 예수님이신데 이 레위인들이 다 이거 옮길 때 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을 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요, 오늘 민수기 4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왜 레위 지파들에게 이런 임무를
허락을 하셨는가? 정말 이게 성소의 일들을 할수 있도록 이들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14만 4천 그거랑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하나 또 얘기해드리면 좋겠네.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14만 4천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 30세에 아까 30세부터 50세 요거 표현을 할때 제가 어떤 원숙함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들이요, 레위인들이 찬양대도 있고 다 그렇게 해서 성소에서 봉사를 하는데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하는데 그때의 이 찬양대가 어마어마하게 흰옷 입고 다 성소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그 찬양대에는요, 아주 그 찬양대 중에서 최고로 잘 훈련된 사람들만 참석을 할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여기 계시록 14장에 그 노래 구속함을 받은 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도 좀 요렇게 좀 같이 생각을 하시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이 지구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그 남은 군대들을 얘기를 하면서 정말 가장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어떤 분명히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힘든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지금 이그 고아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이런 거를 옮길 때 고아 자손들은 다 어깨에다 메야 되고 이거 장막 기둥, 말뚝, 널판지 이런 거를 옮길 때 얼마나 무거운 거 힘들게 옮겨야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 혼자서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고요. 같이 연합해서 다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힘은 들었지만은 그들에게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아주 더큰그 보상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마지막 그 무리로서 우리가 더큰 하늘에서의 상급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 더 넉넉히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더 연구하고 깊이 알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정말 큰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4장을 통해서는요. 이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그 임무와 사명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모든 것 질서 있게 잘 하기 위한 또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각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잘 감당하시고요.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희망을 갖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4장 말씀 마치겠습니다.